김정은 볼따구에 제대로 자리 잡은 뾰루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먹을 거든 못 먹을 거든 가리지 않고 먹는 정은이라 그런지 2020년에 왼쪽 볼 위로 뭔가가 봉긋하게 올라왔단 말이야. 당시에는 다들 여드름인 줄 알고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4년 전 그 작았던 친구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2024년에는 무한리필집 정은이 마냥 제대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야. 정은이도 바풀인 줄 알고 안 떼고 있다는 게 학계의 정은이란 말이야. 요게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한 피부과 전문의는 사막이나 피가 혹은 각질 시세포종으로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피부과 전문의는 쥐젖의 일환으로 보인다고도 했단 말이야. 여러모 새끼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10년 후에는 정은이 대가리처럼 커져가지고 머리 두 개 달려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야! 야, 아, 내 말 따라하지 마. 아, 내 말 따라하지 마. 아, 진짜. 아, 진짜. 어이? 수룡 동지,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 노래? 아, 어느 새색이 길어지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다라서서서서. 어, 에코가 자꾸 돌아오네. 이게 에코백이구나. 북한의 세계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만약 북한에 갈 일이 있다면 버스는 절대 타지 말라 말이야. 북한은 일반 운전자가 아니라 무려 버스기사 음주운전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이라 말이야. 아니 손님 태우고 운전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다니 얘네 단체로 미친 거 아니냐 했는데 요거 이유가 있었단 말이야. 북한의 겨울은 상당히 춥단 말이야. 근데 인민들한테 석유가 있냐 말이야, 전기가 있냐 말이야, 연탄이 있냐 말이야. 그렇게 추운 겨울에 버스에서 히터도 못 트니 술을 마셔가지고 체온을 올려서 운전하는 거라 말이야.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은 제 일행이 고용한 3명의 버스 운전사 중에서 2명이 점심 시간에 술을 마셔가지고 엄청 걱정됐어요 라고 하기도 했단 말이야. 실제로 2003년에는 만취한 기사가 육류교를 건너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대동강으로 추락했단 말이야. 의자가 꽉 차가지고 버스 복도에 서서라도 가려고 그랬다가 200명이나 탔다 그러는데 그중에는 대학생부터 갓난아기의 엄마까지 있어가지고 안타까움이 더해졌단 말이야. 그 버스에 정일이 정은이 타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얘네 둘이 타면 버스가 꿈쩍도 못했을 거란 말이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아니 아저씨 취했어요? 수룡 동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봉사를 할 거거든요. 어 뭔데요? 최고 속력으로 몰아서 강에 그대로 빠질 겁니다. 어 강에 그대로. 야 씨발. 세계 최강이라며 자랑했는데 전 세계가 비웃은 북한 탱크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올해 3월 한미연합한다 그러니까 너 냉면 먹던 정은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불 훈련을 했단 말이야. 요때 신형 전차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며 정은이가 자기네 탱크를 세계 최고라고 한 거란 말이야. 진짜 그런지 살펴보기 전에 괜히 들어갔다가 낑겨서 못 나오고 있는 정은이 오늘도 빅재미 선사해주신단 말이야. 암튼 탱크를 살펴봤더니 당연히 세계 최강이 아니었단 말이야. 전차인 M2020의 주포와 기존 전차인 성군호의 주포가 그냥 똑같단 말이야. 북한 전차 중에는 한국의 K1 장갑차를 뚫을 파괴력이 없었는데 주포 업그레이드 없이 나온 신전차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게다가 요격탑을 실었는데 탱크에 요따만큼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가지고 내구력만 좋댔단 말이야. 자주포도 보여줬는데 포신과 배연기 사이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온단 말이야. 이러면 포신이 폭발할 수도 있고 폭발력이 뚝 떨어져서 사거리는 물론 명중률도 뚝 떨어진단 말이야. 옆에 슬쩍 보면 자주포 하나는 이미 불이 크게 나가지고 따뜻한 봄을 보내고 있단 말이야. 참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이란 말이야. 얘들아 나 이거 안 빠져. 나 꼈어. 야 이 새끼 꼈다. 뭐 4대까지 독재를 해? 평생 거기 갇혀 살아라 이 돼지 새끼. 야 장난친 건데 이걸 이렇게 반응해? 아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방구 냄새 맡으면 봐줄게. 예 준비됐습니다. 북한의 대빵이 김정은이라서 다행인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은 독재국가란 말이야. 요 뚱뚱한 놈이 대빵인데 얘처럼 얼빵한 놈이 대빵이라가지고 참으로 다행이란 말이야. 요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보고체계와 연관이 있단 말이야.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김정은 주변으로 간부들이 모여서 모든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요게 김정은이 과할 정도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가구 배치와 건물 관리, 운영 요런 것까지도 일일이 지시해가지고 간부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못 한단 말이야. 저번에 김정은이 건물 설계도에 피드백을 했는데 정은이 말대로 지을 경우 강풍에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는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건물 설계 담당자가 반대 방향으로 지붕을 덮었고 그 간부는 처형됐단 말이야. 요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간부들은 다 김정은한테 확인받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국민들이 평가하면서 자동적으로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한 명이 다 지시하고 요 한 명한테 다 보고해야 하니 하루 만에 끝날 일도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러는 거란 말이야. 인재가 좋은 걸 시도해보고 싶어도 잘못했다간 목숨이 위험하니 인재든 천재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리는 거란 말이야. 물론 독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지만 언제 한국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북한인 걸 생각해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적수장인 정은이가 졌다고라 가지고 참으로 다행인 게 사실이란 말이야.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수룡 동지께 확인받아야 되니 기다려보라. 지금은 맥도날드에 출장 가 있으니 음성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생님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직접 다녀올 테니 자습하라. 아 선생님 씨발
복환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정원이가 응가풍선을 열심히 날리고 있는 요즘 요딴 짓을 하는 이유에는 한국이 대북전단을 먼저 보냈기 때문이라는 정은이의 의견과 더불어서 화학전 연습이다, 정은이가 뭐 먹었는지 맞히는 게임이다 등 여러가지 추측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TV조선 측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따로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단 말이야. 바로 대형선박 침몰사고와 관련이 있는데, 올해 5월에 적재중량을 넘어 130명이나 과적한 대형선박이 강원도 접견지로 향하고 있었단 말이야. 결국 과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강에 침몰했는데 130명 중에 90명이나 사망했단 말이야. 지금 남북 접견지에 많게는 하루 1000명 가까운 병력이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러 가고 있다 그러는데, 요 130명도 그곳으로 가고 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아무리 숨길라 그래도 같이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고 친한 동료나 가족이 무려 90명이나 시체로 돌아온 거라 가지고 숨길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내부 문제로 난리일 때는 항상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정치인들의 수법인데, 여번에 우리 정은이도 요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대북전단에 일부러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대남전단을 살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있단 말이야.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그냥 정은이 동네에 사건 사고가 생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단 말이야. 야, 그니까 누가 무식하게 130명이나 태워 임마. 아이, 죄송합니다. 원래 400명 태울 수 있는 선박이라 가지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럼 저게 왜 침몰해? 따님께서 올라타셨습니다. 김정은 김주희 앞에서 낙하훈련하다가 10명이나 사망한 북한 공수부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2024년 3월 하늘에서 조그만 것들이 떨어지나 말이야. 자세히 보니 낙하산을 펼쳐 하강하는 공수부대였단 말이야. 손흥민 닮은 공수부대원이 있다는 소리들이 있던데, 혹시나 흠칫한 사람 있으면 나가라 말이야. 근데 요날에 강풍이 심했다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보니까 아주 그냥 뛰어내리자마자 낙하산이 가로로 펼쳐진단 말이야. 요정도면 바람 타고 해외까지 나가겠단 말이야.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지 서로 낙하산이 엉켜져 있는 위험천만한 사진들도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한 명은 바람과 역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보니까 수송기에 걸려서 그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온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을 것 같단 말이야. 원래 요런 강풍에는 낙하산 강하훈련을 절대 안 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왜 했나 봤더니 돼지 두 마리가 참석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야. 정은이랑 주혜가 온다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초초초 악조건 속에서도 훈련을 강행한 거란 말이야. 요 낙하산 강하훈련에서 10명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정은이 괜히 가가지고 군인들만 10명 죽이고 딸한테도 사람 떨어져 죽는 거 보여준 거란 말이야. 얘네는 신기하게 훈련할수록 전력이 약해지고 적군도 없는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요게 바로 정은이 마이너스 손이란 말이야. 와, 아빠이 하늘에서 팝콘이 떨어집니다. 살려주세요. 으아! 팝콘에서 케첩까지 나옵니다. 10명 중 9명이 전우가 죽는 걸 봤다는 북한군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한국의 군인권센터에서 탈북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북한에서 6년에서 10년간 군복무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인터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란 말이야. 먼저 30명 중 90%에 해당하는 27명이 군 복무 중에 사망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속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단 말이야. 사망 이유도 충격적인데, 작업 중 사고로 응답하신 분들이 16명, 안전사고가 11명, 훈련 중 사고가 8명, 가혹행위 및 싸움이 8명이었단 말이야. 특히 구타와 가혹행위가 굉장히 심각 하다는 말들을 하셨는데, 구타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한 명이고 나머지 29명은 구타당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가혹행위라는 게 뭔지 여쭤봤더니 매트리스 메고 고지를 뛰게 하는 것부터 머리 박기, 잠잘 준비 자세와 기상 반복하기 등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소름 돋았던 거는 곱빼기 근무였단 말이야. 이 곱빼기 근무라는 게 야간조 근무 시키고 그대로 다시 오전조 근무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건데, 잠도 못 자고 계속 근무 서는 거 생각하면 선임이고 뭐고 복수심이 가득해질 것 같단 말이야. 최근 군복무 기간이 2년 늘어가지고 남자 10년, 여자 8년 정도를 군에서 지내야 된다 그러는데, 정상인도 미쳐서 나오니 정은이는 식비 줄여서 정신 병원부터 지어야겠단 말이야. 난 우리 수령 동지를 믿어.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야, 저거 다 사기극이디. 네 가족부터 챙기라. 우리 수령 동지는 최고의 사령관이야. 야, 저기 자는 애 깨워. 어우, 죄송합니다. 야, 일어나. 아우, 난 좀 자러 가야겠다. 충곤증인가? 아우. 아이, 뭐야, 지도 자네. 저게 지도자야. 아우, 좀 닥쳐봐. 북한이 극혐하는 한국 유행어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북한이 요즘 한국에 화가 많다 말이야. 저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을 보고 미국 기업 넷플릭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북한 얘네들도 미국 애니메이션 하청받아가지고 미국 배를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극딜을 받고 있는 거라 말이야. 최근에는 K푸드, K방산 등 온갖 것에 K를 붙이는 K시리즈를 극혐한다고 하는데, 영어도 조선어도 아닌 괴이한 신조어 라고 말하며 말 그대로 남조선식 잡탕어다 라며 비판을 했다 말이야. 더욱 역겨운 것은 정작 남조선이 세계 최고로 되는 분야는 다 빼먹고 있다. 남조선 사회는 누가 봐도 K자살, K출산, K노인빈곤이라는 진짜 K시리즈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조롱을 했단 말이야. 근데 K자살, 출산, 노인빈곤 다 북한 지들도 해당되는 말 아니냐 말이야. 아무튼 여기서도 극혐 발언은 멈추지 않았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비리사범으로 감옥행을 하는 정도니 K비리, 대국 숭배와 4대 굴종에서 비교 대상이 없으니 K4대, 남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데서도 최고이니 K짝퉁 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K비리,
4대 짝퉁 요것들도 북한 지들이 세계 원탑이란 말이야. 마음먹고 한국 비판했는데 지들이 데미지를 입고 있던 거란 말이야. 비판도 똑똑해야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참고로 우리 정원에는 K비만이란 말이야. 야 저거 재밌네. 나도 K별명 지어줘봐. 어 그러면 소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니 K소추 어떠십니까? K소추 아이 지금 수룡동지께 장난치니? 뷰티풀하고 웅장한 신과도 같으시니 K뷰웅신 어떠십니까? K뷰웅신 다들 죽장이 하세요. 됐어 형도 나 놀릴 거잖아. 무슨 소리 지흥은씨 자신을 믿으세요. 형 줄여서 K무정자. 한국보다 추운데 복한 음식이 더 짠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보통 날씨가 더운 남쪽 지방에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많이 뿌려 짜게 먹는단 말이야. 추운 북쪽으로 갈수록 싱겁게 먹는 게 기본 상식이란 말이야. 근데 탈북자들 말에 따르면 남한보다 북한 음식이 훨씬 짜다고 한단 말이야. 요거 왜 그런가 봤더니 북한에는 음식을 조리할 양념이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소금으로만 간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게다가 냉장고도 없고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없어가지고 상하지 않게 소금을 디립다 부어서 짤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야. 북한에서는 소금 과다 섭취가 심각해가지고 고혈압 환자가 많고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들의 문제가 있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요것 때문에 정은이가 야 짠 거는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소금 안 뿌리면 음식이 상하니 결국 짠 음식을 멀리하려면 상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란 말이야. 2500만의 지도자가 요렇게까지 무능하단 말이야.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나는 쇠삥. 모든 게 다 쇠삥. 아이 수령동지 인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정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맞아요? 우린 민주주의가 맞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민주 그거를 주의하자는 거야. 아 죽으면 누구세요? 한국과 똑같은 북한 군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정원에는 쉬지 않고 먹는단 말이야. 근데 북한 군대에서는 옥수수밥에 소금국과 염장무 3조각만 매일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염장무 3조각이 너무 귀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땅에 묻었다가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는데 이 부패된 염장무를 먹고 사망하는 군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RFA 소식통은 염장 중독에 걸리면 눈이 뻘겋게 충혈되면서 며칠 동안 앓다가 숨집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또 염장무에 손을 댑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거는 북한 군대에서 음식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렇게 먹는 건데 염장 중독으로 군인이 사망하면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라면서 보상은커녕 장례 비용도 안 준단 말이야. 장례식도 없이 매장에 놓고 가족한테는 임무 수행 중에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사망 통지서를 보낸단 말이야. 죽으면 누구세요 시전하는 게 꼭 어느 나라와 똑같단 말이야. 특히 강원도의 1군단 5군단의 영양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요즘은 군사 동원부에 뇌물을 주고 강원도를 피하는 실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못 먹는 강원도 군인들은 당연히 훈련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큰산 두세 개를 넘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군관들 집에 쌓아주는 게 일과라고 한단 말이야. 남자 10년 여자 8년 동안 옥수수밥에 염장무 3조각만 먹으면 정상인도 미쳐서 나오겠단 말이야. 요러무 새끼는 잘 먹어놓고 왜 미쳐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군인들입니다. 이 공화국의 막강한 전사들이야. 그대들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노니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똥을 퍼와서 날리세. 무섭다던 북한 특수부대가 조밥인 게 들통난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최근 돼지 두 마리가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단 말이야. 아주 자랑스럽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 요대로 전쟁 나면은 전멸할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물론 북한군이 전멸이란 말이야. 먼저 낙하에서 침투하는 공수작전은 적 후방에 떨어지는 작전이기 때문에 낙하산 외에도 추가 물자, 통신 장비, 개인 배낭 등 휴대 군장이 많은데 사진 속 병사들은 아주 그냥 맨몸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강화에 성공해서 적을 섬멸해도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식량도 없어가지고 그냥 고립돼서 굶어 죽는 거란 말이야. 둘째로 내리자마자 무슨 6.25 전쟁 고지점령 전투할 때처럼 우다다다 돌격을 하는데 최대한 존재를 숨기고 은밀하게 접근해야 되는 특수부대가 요 땅으로 돌진한다는 거는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사실 요거 보고 이 훈련 기획한 사람은 특수부대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사령관이 보병 출신이었단 말이야. 셋째로 얘네가 수송기에 타고 있다가 낙하산 펴고 떨어지는 건데 수송기가 올라면은 먼저 한미연합의 공군을 물리치고 제공권을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미공군은 세계 최상위권이라 가지고 뚫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삥 돌아가지고 뒤에서 하강해야 되는데 한국 레이더에 이미 다 들키기 때문에 삥 돌다가 그냥 공격받고 전멸할 거란 말이야. 이 훈련할 때 강풍이 불어가지고 병사 10명이 숨졌다 그러는데 요런 뻘 훈련에 목숨 날아간 병사들은 억울해서 어쩌냐 말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BJ 윤석열입니다. 대통령님 아프리카 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남전단이 700개가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북한 돼지께서 오물풍선 700개를 이제 좀 저 리액션을 예 좀 하겠습니다. 700번은 좀 많고 도리도리 350번 리액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어지럽네 이거. 야 내가 이딴 리액션 보려고 700개를 씨발.
새로 추가된 김정은 우상화 내용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세계 최고 입벌구. 정은이 말에 따르면 우리 정은이는 3살 때부터 총쏘기 시작했단 말이야. 9살에는 백발백중하는 명사수가 돼가지고 10발을 쏘면은 다 한 구멍으로 관통했다고 한단 말이야. 게다가 악셀에 다리도 안 닿을 7살에는 애비가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자동차를 운전했단 말이야. 인민들한테 무면허 운전을 자랑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최근 정은이 우상화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2024년 5월에 북한이 공개한 표적지를 보면은 우리 정은이가 저격 소총을 쏴가지고 5발이 다 10점을 맞췄다는 거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은이가 라면물 버리는 뚜껑인 줄 알고 젓가락으로 뚫은 것 같단 말이야. 혹시나 진짜로 잘 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정은이가 쏘는 장면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 저격 소총이라는 게 반동이 엄청나가지고 두 팔로 완전히 감싸서 쏴야 되는 총인데도 우리 정은이는 그냥 손으로 대충 받치고 있단 말이야. 족발이 무거우니 총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이해가 됐을 텐데 해맑게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 보니 뱃살 싸대기 마렵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정은이만 정상수로 우상화한 줄 알았더니 정은이 애비도 명사수라고 하면서 총으로 50m 거리의 유리병 10개를 박살냈다고 선전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모 새끼도 총 쏘는 장면 따로 유리병 깨져있는 장면 따로 보여줘가지고 증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야. 게다가 정은이 할애비는 한술 더 뜨는데 평양에 정은이 할애비가 세 발 다 정중앙에 쏜 표적지를 전시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아주 그냥 3대째 연병을 떨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저게 진짜 탕후루구나. 너무 많이 싸지는 김정은 군왕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 많이 먹는 만큼 응아도 디립다 싸지는다 말이야. 근데 정은이가 응아보다 더 심각하게 싸지는 게 있었으니 바로 1호 사진이라 말이야. 요 1호 사진이라는 게 정은이 애비, 정은이 할애비와 찍은 사진인데 요것만 있으면은 출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드라마 검열 나올 때도 이 집만큼은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갈 정도라 말이야. 한국으로 따지면은 토익 990점, 서울대 졸업장, 세신사 구독증 요렇게 대단한 것들을 가진 것과도 같은 미친 스펙이라 말이야. 요 1호 사진을 얼마나 찍었나 봤더니 정은이 할애비는 일주일 평균 1.3장, 정은이 애비는 3.9장을 찍은 반면 우리 정은이는 무려 7.6장을 싸질렀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8,000명 단체 사진을 찍어버리거나 2,000명씩 20번을 찍기도 했단 말이야. 원래 1호 사진은 북한 인민들의 평생 소원, 갑으로 불릴 만큼 귀했는데 정은이 면상 사진을 개나 소나 갖게 되면서 가치가 수직 하락을 했단 말이야. 아주 그냥 딱 라면 받침용이 된 거란 말이야. 원래는 아주 조금만 찍어가지고 소수 정예가 높은 충성심을 갖고 따르게 하려고 만든 건데 너무 많이 싸지는 정은이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란 말이야. 야, 너네 3명 최신자 봤지? 차라리 본드를 하라니까. 저 1호 사진 있습니다. 아, 그래? 봐봐. 저도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 여기 중에 네가 있다고? 예. 아, 저도 있습니다. 요건 나 맞네. 한국 자살률보다 두 배나 높은 탈북민 자살률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압도적 1등이란 말이야. OECD 평균 자살률보다 두 배나 높아가지고 2등이랑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탈북민분들이란 말이야. 탈북민 자살률은 OECD 자살률 평균의 4배, 한국의 두 배가 높단 말이야. 목숨 걸고 탈출하신 분들이라 강하게 잘 살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란 말이야. 생각해보면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의 상태로 대부분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고 계셨던 거란 말이야. 탈북 후 이화여대에 다니고 있는 한 탈북 대학 친구들의 배려없는 호기심과 값싼 동정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탈북민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상처될 수 있는 질문들을 쏟아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소리란 말이야. 이 외에도 냉대와 무시, 생활방식의 차이, 병원 진료의 어려움 등이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고 한단 말이야. 삼촌도 탈북민분들 유튜브 자주 놀러가는데 진짜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 친구들도 가서 응원 댓글 남겨보면 어떠냐 말이야. 탈북민분들 짜장면 먹고 싶다거나 뭐 그런 소망 없어요. 아이, 중국 음식을 무슨. 아니, 괜히 맛없는 거 시켰다가 돈 날리면 억울하잖아요. 아이, 날리면 얘기 좀 그만하시라니까. 어, 알겠습니다. 맛없는 거 시켰다 다가 돈 바이든 억울하잖아요. 아이, 그게 더 짜증나. 한 달 만에 관광객이 반에 반토막이 난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 대한민국의 여권으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이란 말이야. 근데 또 신기한 게 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단 말이야. 세계에서 제일 신기한 나라 중 하나라 가지고 북한의 관광 수입이 짭짤하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이 간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러시아 관광객이 한 달 만에 반에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올해 2월에 평양이랑 마식령 스키장을 3박 4일 동안 관광하는 상품에 각각 100명씩 200명이 나왔었는데 한 달 뒤인 3월 11일에는 14명으로 줄었던 거란 말이야. 요거 왜 그런가 봤더니 정은이의 거짓말 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야. 정은이는 북한이 세계 탑급으로 잘 살고 자유롭다고 가르치는데 외국인에 와서 더 좋은 거, 더 자유로워 보이는 거에 보면 거짓말이 들통난단 말이야. 그래서 노출이 심한 블라우스나 미니스커트, 반소매 티셔츠와 샌들 같은 거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할 때 아예 금지고 미제놈들만 입는다며 인민들에게 절대 입지 말라고 했던 청바지 역시 금지란 말이야. 게다가 관광 일정 외에는 호텔 밖에 외출이 아예 금지고 심지어 온수도 금지란 말이야. 온수는 그냥 연료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것 같지만 아무튼 금지란 말이야. 겨울에 큰돈 냈는데 강제 냉수 마찰은 진짜 미쳤단 말이야. 와이파이도 금지라 가지고 호텔 안에서만 유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되는데 요게 또 개인 이메일 사용이 안 돼가지고 돈 따로 내고 북한 이메일을 써야 한단 말이야. 요 정도면은 3월에 14명밖에 안 간 게 아니라 14명이나 간 거라고 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900달러였던 일정이 4월 중순에는 800달러, 4월 말부터는 750달러로 점점 떨어졌단 말이야. 정은이식비 큰일 났단 말이야. 쟤냐 관광객이 뚝 끊기셔. 어떡하지? 정은식 뺨따구를 세릴 수 있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요? 아이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식비가 무한할 겁니다. 아... 다음 개쩌는 김정은 탈모 속도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정은이 탈모라 말이야. 다 같이 힘차게 비웃어주고 시작하자 말이야. 요게 정은이가 북한 대빵이 된 27살 2011년 사진인데 요때는 탈모가 없었단 말이야. 탈모도 없는데 왜 머리가 웃긴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요게 9년 후인 36살 2020년 사진인데 요때부터 양쪽에 파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2021년에 확 파이더니 2022년에는 먹던 껌을 붙여놔도 될 정도로 공간이 생겼고 2023년에는 아주 그냥 이마 평수가 두 배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40살이 된 2024년을 보면 귀 위쪽까지 파여가지고 앞머리로 가리려 얄팍한 수를 써버린단 말이야. 4년 만에 갑자기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 거라 말이야. 이 탈모라는 게 육류를 먹으면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과 만나가지고 모발이 가늘어지게 되면서 탈모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정은이가 왜 탈모 걸렸는지 모두가 알 것 같단 말이야. 증강현실 기술도 나오고 지구를 120번 파괴시킬 만큼의 핵무기들이 발명된 현재까지도 탈모약은 발명되지 못했다니 외계인들도 안 믿겠단 말이야. 야 내 머리카락 어디 갔어? 대가리에 살쪄서 파묻힌 거 아닐까요? 야 이씨 말이 되는 소리를. 아니 그니까 고기 좀 줄이시고 운동 좀 하세요. 아 의사 선생님 제 머리카락 어디 갔어요?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고기 줄이고 운동 아니 절대 못해요. 아니 대가리에 살쪄서 파묻힌 게 맞습니다. 이제 그냥 대놓고 나이키 입는 북한 인민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북한은 미국이라면 치를 떴나 말이야. 그래서 청바지도 금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미군 그려놓고 전화기에 팬나 말이야. 근데 최근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요 아저씨 바지에 미국 회사인 나이키 로고가 있단 말이야. 신발에도 아주 그냥 대놓고 나이키란 말이야. 북한이 공개한 대중축구의 날 영상에서도 축구화가 저스트 두잇 나이키란 말이야. 미국이고 뭐고 좋은 신발이라 그러니까는 그냥 저스트 두잇 돼버린 거란 말이야. 여러모 새끼는 나이키 축구화에 아디다스 양말까지 신어버리는 미친 패기를 보여준단 말이야. 코치로 보이는 이분도 운동복이 나이키고 심지어 주심이 나이키 니삭스를 신어버렸단 말이야. 옆에는 또 아디다스란 말이야. 국가대표까지 나이키 축구화는 물론 퓨마 축구화까지 신어버린단 말이야. 북한에서 외국인이 청바지 입고 정은이 사과 몰래 따먹는 것 같은 영상이 나올 때도 청바지를 모자이크까지 해가며 미제를 실어놓고 개나 소나 나이키 입는 건 대체 뭐냐 말이야. 하긴 정은이는 독일 벤츠, 설주는 프랑스 디올 이렇게 지들도 해외 제품 사는 거 보면 인민들한테 입지 말라고 하는 순간 지들이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에 딱히 터치도 어렵겠단 말이야. 평양 시내에는 핑핑이형 닮은 풀을 가방에 봉인시켜버린 아이까지 있으니 조만간 북한에 테슬라도 돌아다니겠단 말이야. 어서오세요. 정은 속옷샵입니다.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어디다 쓰냐고요? 아디다스 팬티. 아 팬티 어디다 쓰냐고요? 고추 가릴 때 써요. 그래서 저는 안 입어요. CCTV에 찍힌 북한군 게이 커플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여기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북한군인 둘이서 대낮에 애정행각을 펼치는 모습이 한국 CCTV에 담겼는데 둘 다 남정네들이란 말이야. 한 명이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기자 다른 한 명은 뻣뻣하게 입맞춤에 응하는데 요게 상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합의하여 하는 건지는 정은이도 모른단 말이야. 요거 입도 입이지만 아래 손의 위치는 더 위험하단 말이야. 요 꽉 찐 손이 느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억지로 하는 이 상황에 화가 난 건지는 정은이 애비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찐한 입맞춤을 하고는 갑자기 획 밀쳐버리는데 요 입을 보면은 상당히 행복해 보인단 말이야. 상관으로 보이는 군인은 행복한 얼굴이지만 후임으로 보이는 군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린단 말이야. 요게 부끄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는 정은이 하랩이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고는 상당히 귀엽게도 박자를 맞추며 씩씩하게 걸어간단 말이야. 10년을 군복무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요렇게 지내다 보니 동성애는 물론 상관에 의한 동성 간의 강제추행도 빈번하다 그러는데 여러모 새끼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져가는 게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야. 아버지 저 군대 다녀올게요. 그래 잘 결정했다. 마침 식비가 없었거든. 아 근데 상관이 저 따먹으면 어떡하죠? 야 이 새끼야 거울을 봐라. 네가 따먹고 싶게 생겼나? 먹고 싶게 생기긴 했네. 야스 뮤직비디오를 넘어서 광고까지 찍은 짭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저번에 1.7억회나 나온 김정은 야스 뮤직비디오 다들 봤을 거라 말이야. 근데 이 짭정은이 야스 뮤직비디오보다 먼저 데뷔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홍콩 광고라 말이야. 먼저 백악관에서 짬럼프가 따봉을 날리더니 저도 안 입을 것 같은 송조기 팬티를 189개나 사버린단 말이야. 요즘 계속 광고로 뜨는 테무 같은 애플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더니 짬럼프 옆으로 짭정은과 짭틴이 나와가지고 같이 춤을 춘단 말이야. 솔직히 존나게 닮았단 말이야. 그러다 인민을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날려서 처형하는 장면을 짭정은이 찍고 좋아요를 받는데 유튜브 같으면서도 테무 같기도 한 신기한 어플이라 말이야. 아무튼 셋이 또 신나서 춤을 춘다 말이야. 그 다음에는 짭틴이 북극곰이랑 싸우는데 요 영상도 전세계로 퍼져가지고 좋아요를 받는다 말이야. 특히 짭틴이 너무 닮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이 광고에서만큼은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하다 말이야. 제니 형 나 딸이야. 뱃살이요? 아니 마음이. 광고 잘 찍어봅시다. 자 하이 큐. 쇼니가요 쇼니가 새우깡에 쇼니가. 아이 어디 만져.
탈북민 돕던 북한 출신 상담사가 100걸로 발견된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OECD 자살률 1위인 한국보다도 2배가 높을 정도로 탈북민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는 상담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담을 잘해주시던 북한 출신 상담사분이 계셨단 말이야. 근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2년 가까이 밀려가지고 강제 퇴거 절차를 밟으러 가보니 백골의 상태로 발견됐단 말이야. 요때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발견 당시가 초가을이니까 1년 넘게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야. 2002년에 입국하신 49살 탈북민이셨는데 한때는 통일부에 한국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으로 소개될 만큼 잘 살던 분이란 말이야. 근데 2017년에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들과 연락이 다 끊기고 결국 고독사하신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야. 살기 위해 도망쳐 나온 것 뿐이지만 북한의 가족을 두고 나온 거,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탈북민들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남을 도와주며 사셨던 분의 마지막이 고독사라니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야. 우리 정훈이 혼자 잘 살려고 뿌려대는 악영향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인민들을 괴롭혔던 거란 말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단 말이야. 내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모두가 날 떠나고 고독사할까봐 두려워. 수릉농지는 절대 고독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인민들이 몰려와서 존나게 밟을 거거든요. 고독하게 죽진 않겠네. 예예. 뚱뚱하게 죽을 겁니다. 벤츠로 도배된 북한 벤츠 본사의 반응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 정원이는 몸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튼튼한 차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른 차가 바로 벤츠란 말이야. 근데 작년 전원회의를 보니까 너 훈이훈이 덕훈이 형과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 중 1인자인 영원이 형, 자주 나오는 용이 형까지 최고 북한 실세 3명도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등장했단 말이야. 게다가 이미 외제차에 218억 원을 썼다고 알려진 정은이가 최신형 벤츠 마이바흐를 또 들여온 게 발견됐단 말이야. 이렇게 북한이 벤츠로 도배되자 독일의 벤츠 본사에서는 저희는 15년 넘게 북한과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차량 식별번호도 없어가지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중고차 판매로 넘어간 거는 확실하고 중고차 판매는 당사의 통제와 책임밖에 있는 일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 저게 중고차로 넘어간 거면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 다 중고차나 타고 다니는 거였단 말이야. 암튼 정은이 태우는 자동차는 세상에서 제일 고장가는 자동차 1위로 뽑히겠단 말이야. 우리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김종은 씨께 선물 드립니다. 이야, 저 벤츠 진짜 좋아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어, 봐봐요. 거기는 차도 에이즈 걸리나 보네.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만 보면 저절로 눈물 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북한 영상들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는 사람들은 죄다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단체로 연기 수업을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울지 않으면 잡아간다, 울어야 뭐라도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단 말이야. 바로 조선소년단 때문이었단 말이야. 한국에 방탄소년단이 있으면 북한에는 조선소년단이 있단 말이야. 만 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정은이 가족에 대한 세뇌 교육이 시작된단 말이야. 가입 후에는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의 쪽벌을 다 외워야 되고 얘네가 거짓부렁으로 만든 신하들까지도 암기 대상이라 말이야. 고작 이 정도로 눈물이 나냐 할 수 있는데 아직 정체성이 없는 나이라 김정은이 신이라고 가르치면 비판 없이 신뢰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김정은이 신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거였단 말이야. 히틀러 청소년과 독일 여학생단도 나치가 독일 청년들에게 사상을 주입해서 세뇌시켰던 조직이었는데 이렇게 독일과 소련에서 뺏겨온 거라 말이야. 아주 그냥 독재자들끼리 잘 논단 말이야. 한 탈북자는 탈북 후에 뉴스에 김정일의 사망사건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다가 어라 나 왜 눈물 흘리지? 하며 놀랐다고 하는데 어릴 때의 세뇌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거라 말이야. 우리 정원에는 쉬지 않고 먹는 거 보니 어릴 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세뇌를 받은 것 같단 말이야. 한 시간 동안 입 열지 마셈. 성공 시 치킨 무한 리필. 아이고 탈북민님께서 쌀 500g 하미션을. 네 식성에 한 시간이나 못 먹으면 죽겠지. 잘 가라 김정은. 가족의 원수. 저게 되네 씨발. 평양에서 보낸 비밀조직 영상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한 남자가 김일성 표식비 앞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비석에다가 먹물을 여러 차례 뿌려버린다 말이야. 유튜브 새조선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 말이야. 요 채널을 보면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묘 비석보다만 낮은 김가의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수령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비밀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정부다 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야. 이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각 나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정훈이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자유조선을 위한 연대라는 문구를 보여주나 말이야. 이들은 최우선 목표는 김가 세습의 종식, 유일한 숙청 대상은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뿐이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새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들은 북조선에서 식인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제보받았다, 북한 내 또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라며 북한 안에 반체제 조직들이 하나가 아니며 이들이 힘을 합쳤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일성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작 저거 하는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평생 세뇌당하다가 스스로 그 세뇌를 깨뜨리는 저 장면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란 말이야. 우리 정은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푸틴 형 나 어떡해. 덕나 괜찮아. 대화도 해결하자고 불러놓고 독을 탄 홍차를 주면 돼. 어, 홍차. 오, 맛있다. 어떻게 홍차는 입에 좀 맞으세요? 홍차요? 저한테 커피 주셨는데요. 아, 제가 커피 드렸구나. 그럼 제가 마신 게 우이.
김정은 영만 검색어 1위가 귀엽다인 한국 상황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김정은과 관련된 단어들을 분석해봤단 말이야. 물론 삼촌이 아니고 서울신문에서 한 건데 2017년에는 1위가 5,456건으로 위협이었단 말이야. 게다가 5위는 강력, 6위는 무섭다 등 부정적인 단어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한 번 더 분석해보니 1위가 무려 38,936건으로 귀엽다였단 말이야. 또 2위가 인정, 4위가 평화, 5위 좋다, 6위 괜찮다, 8위 믿다, 9위 기쁘다까지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귀엽고 괜찮은 사람으로 언급됐단 말이야. 진짜 의의가 없어가지고 맷돌을 손으로 돌려버리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야. 본인 고모부를 고사기관총으로 벌집 만드는 얘가 귀엽냐 말이야. 혼자만 잘 살라고 북한 인민 전체를 지옥으로 빠뜨린 얘가 귀엽냐 말이야. 김정은과 함께 쓰인 단어를 보면 감동, 감사, 존경, 똑똑 등의 단어들도 있었는데 똥똥이 아니라 똑똑이 있는 거 보면 정은이가 매일 트위터에 게시물 올린 거 아니냐 말이야. 파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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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더야지 저 북쪽 바다엔 샤 찬자 와샤야 저 귀엽죠? 이름이 뭐라고? 포르노예요. 미성년자가 보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기긴 했네. 김정은 역대급 도발에도 한국인들은 모르는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 쌀이 부족한지 2024년 1월부터 미사일 도발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야. 1월 14일 야심차게 극초음속 고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우루 옆에 당우루요. 와, 인생 레전드네요. 아... 야, 미사일 더 쏴! 1월 18일 수중 드론!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야, 아주 그냥 무서워서 발발 딸겠지. 야, 링가드가 FC 서울로 온대. 밑에서 아, 이제 저 이강인이 저 손흥민한테 주먹질을 했다고? 치료받고 싶은데 의사들이 없네요. 뭐? 벤타 주십시오? 뭐? 벤타? 뭐? 벤타? 어, 뭐야, 씨발.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트위치가 철수할 수도 있고 안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야, 씨발, 있는 거 다 쏴! 3월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야! 발발 딸겠지!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지랄 떨지 말고. 내가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아. 원정 군장 팔굽혀펴기 실시!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실시! 입대한 지 9일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군대 가면 쓰지를 못하는데! 야, 씨발, 똥말싸해! 김정은과 푸틴의 자동차 데이트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아! 나도 아까 네가 휙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생겼냐고 빡 하고 때릴 뻔했었어. 막 냄새도 나고 그랬지. 아! 토 나올 뻔했어. 장난이 아니야, 진짜. 형, 오늘 나랑 같이 샤워하고 싶어? 미안해, 제발, 씨발. 정은이랑 푸틴이가 만났단 말이야. 그것도 북한에서 만났단 말이야. 푸틴은 정은이 애비가 대빵하던 2000년 방북 후 24년 만에 온 거라가지고 북한에서 푸틴 사진 400개를 들고 환영했단 말이야. 원래 18일 오후 9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인민들이 다 같이 기다렸는데 프로지강로 푸틴이 9시에 올 리가 없단 말이야. 가볍게 6시간 지각해주면서 다음날 새벽 3시쯤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 정은이 화 안 내고 오히려 웃는 거 보니까 기다리면서 엄청 맛있는 걸 먹은 거 같단 말이야. 요 만남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돈 낭비 건물로 알려진 유경 호텔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환영 푸틴 이라는 글자가 빛난다 말이야. 푸틴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푸틴을 풀네임으로 뭐라 부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 미치 푸틴 동지와 잘 들어보면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르 미치 푸틴 동지와 이름에 비치까지 붙이는 거 보면은 늦어서 많이 화난 거 같단 말이야. 그렇게 푸틴이 정은이한테 준 1700억 원짜리 차를 타고 둘이서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는데 본인이 타도 안 무너지는 자동차가 있다는 게 감동적인 건지 우리 정은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단 말이야. 요 차를 타고 정은이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러 갔는데 1700억 원 자동차를 줬으니 푸틴이 얼마나 기대했겠냐 말이야. 근데 도착해보니 웬 개 두 마리가 존나게 지저댄단 말이야. 알고 보니 풍산개 한 쌍을 준 건데 보신탕 먹는 정은 입장에서는 먹는 거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단 말이야. 푸찐이가 정은이네까지 와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주 그냥 정은이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요 만남에서 정은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대외정책에 무조건적 적극적 지원을 다할 거예요 라고까지 말했단 말이야. 게다가 둘 중 하나가 침략당할 경우 다른 하나가 지체 없이 모든 군사적 지원을 다할 거예요 라고도 했는데 요 며칠 전에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해도 된다고 허락하니까 갑자기 정은이한테 도움 요청하러 왔던 거란 말이야. 한국이 북한을 먼저 침략할 확률은 없으니 사실상 동맹 계약이 아니라 따까리 계약이었던 거라 말이야. 형 갈 때 콩나물 좀 싸줄까? 아이 됐어. 시금치는? 아유 됐어. 나도 고기 좋아해. 아 고기는 내 거야. 이 러시아려나. 진짜 존나 이중인격이네.
대북 확성기 내용 중 북한 인민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똥풍선 받아놓고 고작 대북 확성기 트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이 바로 대북 확성기라 말이야. 오죽하면은 2018년 판문점 선언할 때 정은이가 제인이 형한테 제발 좀 철거해달라고까지 했단 말이야. 요게 왜 영향력이 크냐면은 최전방 군인들한테 한국 노래 들려주고 김정은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요 병사들이 전역하고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한국 노래랑 김정은 이야기를 퍼뜨리기 때문이라 말이야. 그 대북 확성기 내용 중에 북한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날씨 예보라 말이야. 북한에서는 노인들이 곧 비가 올 것 같다고 하거나 바람개비로 알아보는 등 날씨를 알아보기 위해 천년 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에서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고 태풍 온다 그러면 태풍이 오니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날씨 예보라 말이야. 실제로 날씨 예보를 듣고 탈북한 북한 최전방 장교 출신 탈북민과 인터뷰를 했는데, 남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할 때면 무조건 비가 오더만요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요렇게 영향력이 큰 거 보니까 대형화면에 나루토 틀어주면 군인들이 다 요러고 훈련받을 수도 있겠단 말이야. 지영은씨 나루토 달리기 보셨나요? 아, 그 팔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거? 어, 그거 왜? 와, 겁나 멋있습니다. 요번에 만날 때 샤슈케로 변장해서 오세요. 아이, 쪽팔리게 치킨 사드리겠습니다. 형, 이거 맞아? 북한의 처참한 현실이 들통나게 한 오물풍선 내용물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정은의 여동생 여정이가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400개의 오물풍선을 날렸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얼마나 못 사는지가 들통나버렸단 말이야. 먼저 엄지손가락도 가볍게 통과할 듯한 구멍이 3개나 있는 양말, 옷감 잘라서 만든 마스크, 신으면 발가락이 나와버리는 발가락 양말 등 하나의 옷으로 몇 년을 버틴 게 훤히 보인단 말이야. 게다가 흙에서는 사람 소장에서 기생하는 회충도 발견돼가지고 아직도 농사할 때 인분을 쓰는 초초초 후진국적인 방법을 쓰는 게 들켜버렸단 말이야. 핑핑형이 그려진 빤 쓰나 꽃진영이 웃고 있는 양말 등 해외 유명 상표와 애니메이션을 무단 복제한 의류도 발견됐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김여정이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내용물도 있었는데, 바로 정은이 애비의 교실아 말이야. 요 교실하는 게 북한의 최고 규범, 정은이 할애비부터 3대가 말한 지침인데, 요게 적힌 종이가 잘려가지고 날아왔단 말이야. 실수여도 큰일이고 고의여도 큰일 나는 상황이라가지고 여정이 좋아하는 미국 행님들 긴장 좀 하겠단 말이야. 수령동지, 근데 오물풍선은 왜 자꾸 날리시는 겁니까? 나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께 계시를 받았어. 이야, 계시를 받는 끼가 있으시네요. 계시끼가 있으셔. 야, 개새끼가. 어휴, 개새끼가 있으시네. 야, 개새끼가 이거. 이 개새끼다. 백종원 유튜브 보면서 요리하다가 끌려간 북한 간부 가족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2020년 9월 평안남도에서 여성 3명이 긴급 체포돼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갔단 말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순천시 여성 3명이 백종원 유튜브를 몰래 보고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다가 발각됐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끌려간 여성들을 보니 모두 간부집의 30대 초반 딸들과 간부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이었단 말이야. 어쩌다 걸려나 봤더니 백종원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 옆집 할머니께 드리면서 백선생이라는 사람의 음식 만들기 순서로 만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구반장이 할머니 집 놀러와서 같이 먹다가 할머니 백선생이 누군지 그 사람의 음식 만들기 순서로 만들었대 라고 말했단 말이야. 지구반장도 백선생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안전부의 안전원에게 동네에 저기 새로운 젊은 새색시 있잖아, 그 백선생이라는 사람 요리법으로 만들었는데 오, 겁나 맛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안전원이 캐치해버린 거란 말이야. 결국 보위부가 해당 음식을 만든 여성들 집을 싹 다 뒤졌고, 현장에서는 백종원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이 담긴 SD카드와 CD 7개가 발견됐단 말이야. 그래도 전부 간부 가족이라 괜찮겠지 했는데, 영상물 중에 한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있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고 한단 말이야. 정은이한테 요리해주는 셰프들이나 설주도 백종원 유튜브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 한번 출연해보고 싶단 말이야. 야, 병철아, 저 백선생 레시피 좀 읽어줘봐. 먼저 설탕을 들이붓고요. 으차. 어, 그리고 조보아씨 내려와보고요. 조보아씨 내려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 된장 2스푼 넣으면 됩니다. 청국장 맛이 나네. 내가 된장이 아니라 청국장을 냈나봐. 어? 너 뭐하냐? 어, 여기 오물이 어디 갔지? 어, 씨바. 북한 어린이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 정원이 답이 없단 말이야. 물론 얼굴도 답이 없고 몸매도 답이 없지만 가장 답이 없는 거는 유치원 다닐 나이 때부터 폭력적인 병사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린아이 장난감 폭죽만 봐도 무려 ICBM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요거 정원이가 연기한 영상에서 등장하는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그 미사일이 맞단 말이야. 미사일 모양으로 폭죽 만들고 이동식 발사대도 피규어로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미군을 세워놓고 연상의 활을 쏘게 만들고 칼이랑 총 들고 가가지고 전나게 패버린단 말이야. 한 번은 미국인 기자가 미군 잡는 총게임을 하던 어린애들한테 가가지고 What if I told you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Yes 라고 대답했단 말이야. 아니, 8살 아이 입에서 고민도 없이 싸죽일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게 맞냐 말이야. 게다가 부모들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못 받으니 부모 자식 간 폭력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단 말이야. 탈북민분들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이 아닌 경우에도 북한 어른들이 아이를 때리는 데에는 머뭇거림이 없다고 한단 말이야. 학교에서의 극심한 체벌로 일주일간 등교를 못한 친구가 있었을 정도로 북한 사회적으로는 부모 선생들이 아이를 때리는 건 그냥 훈육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고 밝게 웃고 푹
자해하는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폭력적이고 암울한 교육만을 선물하는 정은이. 얘를 보면은 오늘도 가슴이 답답하다 말이야. 제니 양은 너무 폭력적이야. 예? 제가 왜요? 자꾸 내 심장을 쿵 떨어뜨리잖아. 주영은 씨도 폭력적입니다. 왜? 생긴 게 골 때리잖아요. 엔진하면 뺑뺑이 돌리는 북한 영화 촬영 현장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북한도 꼴에 영화를 만든다 말이야. 전보산 송이버섯, 그 처녀의 이름 비바다 등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급 장면 센스가 돋보인다 말이야. 근데 돈도 없는 북한에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봤더니 부잣집 자녀들한테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는 영화 비용을 대달라고 하는 거였다 말이야. 그래서 닭다리 먹는 씬에서 엔지가 나면 부잣집 자녀인 배우가 나가가지고 사비로 닭다리를 또 사오기도 했다 말이야. 영화 촬영 현장이 훨씬 웃긴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북한 영화감독이 직접 인터뷰한 걸 보면 배우가 NG를 냈을 때 웃음이 나오니 너 한번 저기 뛰어갔다 오라 라고 하면서 촬영하던 배우한테 뺑뺑이를 돌려버린다 말이야. 영화 촬영이 아니라 아주 그냥 스포츠 트레이닝이라 말이야. 또 흥미로운 점은 정은이 애비, 정은이 하래비 눈에 밉보여서 숙청당한 배우가 있으면 그 영화는 상영이 아예 금지돼가지고 다른 배우로 대체해서 처음부터 다시 찍는다 말이야. 요거를 왜 굳이 다시 만드나 봤더니 세뇌 목적으로 만든 거라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또 세뇌 교육해야 되니까 그런 거였단 말이야. 우리 정은이 외화 벌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나오는 영화 한 편만 찍어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할 텐데 아주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단 말이야. 자, 하이 큐. 예? 아빠 들어오고. 야, 쟤 뭐야? 왜 문워크로 들어와? 바람 때문에 문 닫힌 거예요. 자, 엄마도 들어온다. 야, 여기 왜 다 문워크로 하는 거야? 아이, 집중하세요. 하. 아이, 진짜. 절찬 상영 중. 야, 이게 상영이 된다고? 50년 동안 개발한 북한 전기차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북한은 1975년부터 50년 동안 2차전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관광용 전기차를 개발해가지고 평양에 활용할 거라고 발표하길래 솔직히 기대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개되자마자 먼저 11인승 전기차부터 봤는데 보자마자 쌌단 말이야. 헤드램프가 꽃게 눈이고 사이드미러는 꽃게 집게발이란 말이야. 게다가 코에는 자동차 로고가 박혀있고 립스틱을 바른 건지 매운 걸 먹은 건지 모르겠는 새빨간 입술도 돋보인단 말이야.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놀라 자빠지겠단 말이야. 그럼 과연 17인승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봤더니 이번에는 그냥 맥이 그 자체란 말이야. 둘리에 나오는 가시고기랑도 존독이란 말이야. 여러모 새끼들, 전지만 50년 개발하고 디자인은 50초 만에 끝낸 거 아니란 말이야. 요거 알고 보니 평양에서 써보기 전에 바다로 유명한 원산에서 써보려고 만들었다는데 바다가 있는 거랑 전기차 디자인이 꽃게 맥인 거랑 대체 뭔 상관이란 말이야. 그럼 정은이가 탈 거면은 멧돼지처럼 만들 거냐 말이야. 정은이는 이 전기 카트를 만들기 위해서 줄기찬 투쟁을 벌였다고 선전했는데 삼촌이 봤을 때는 디자이너들이 급여를 못 받아가지고 엿먹이려고 만든 거 같다 말이야. 아무튼 우리 정은이는 세금 낭비 세계 1등이 확실하다 말이야. 수능 동지, 혁명적인 차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디자인적인 건 좀 됐고 진짜 좀 잘 굴러가는 차 없어? 그러실 줄 알고 진짜 잘 굴러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야, 비켜봐, 운전해보게. 푸씨바 진짜 잘 굴러가네. 복한이 대놓고 베낀 게임 탑5가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우리 정원이는 배에 지방 끼는 것도 전문이지만 배 끼는 것도 전문이란 말이야. 요번에는 핸드폰 게임들을 베꼈는데 먼저 고무총 쏘기 라 말이야. 다들 알겠지만 앵그리버드를 베낀 거란 말이야. 게임 첫 화면을 보니 여러모 새끼들은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단 말이야. 혹시나 인게임으로 돌아가 보면 역시나 똑같단 말이야. 한때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토킹 진저는 말하는 곱슬이 다 돼버렸고 전세계에서 플레이하는 테트리스는 탑사키 가 돼버렸단 말이야. 절친의 나라 러시아의 테트리스 는 물론이고 극혐 많은 나라 미국의 앵그리버드와 토킹 진저까지 베꼈으니 다른 나라 게임은 뭐 훔친 거 없나 봤더니 일본의 소닉 점프를 고속 조약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출시했단 말이야. 참고로 북한에서는 도약을 조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삼촌이 개인적으로 가장 웃겼던 거는 내비게이션을 길동무라고 부르는 거였단 말이야.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노선을 알려준다는데 정육점 검색하면은 우리 정은인에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니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이름만 한국식으로 바꿔서 출시하는 게 레알 킹 맞는다 말이야. 수릉동지, 전 세계 앞에 우리 조선의 자랑스러운 프로 그램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야, 바로 뉴스 틀어봐. 이름하여 전설들의 판. 야, 저거 리그 오브 레전드잖아. 너 고무관. 저건 유튜브잖아. 째까. 야, 째까는 뭐야? 틱톡입니다. 고작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처형당한 북한 중학생 30여 명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정은이는 한국 드라마 보는 거를 상당히 싫어한단 말이야. 원래는 한국 드라마 보면은 노동교화형 1년 정도의 처벌을 받았었는데 2022년에는 한국 드라마 시청한 고등학생 2명이 무려 노동교화형 12년을 받더니 2024년에는 고등학생 30여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본 죄로 무기징역과 사형까지 받았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는 대북 풍선에 담긴 USB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까지 했단 말이야. 2년 사이에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노동교화형 1년에서
공개 처형까지 처벌 강도를 말도 안 되게 올려버린 거란 말이야. 요즘에는 선생님 대신 쌤, 아버지 대신 아빠, 다나카 대신 요 등등 한국 말투를 쓰면은 바로 잡아간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개인 핸드폰 검사 따위 선생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보는 거 티내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진짜 헬조선이었단 말이야. 사람 목숨, 사람 인생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USB로 한국 드라마 봤다고 만 13살에서 15살 어린아이들 30명을 저세상 보내버리는 거는 진짜로 사람 새끼가 아니란 말이야.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일단 물에 뜨기부터 하세요. 아이 진짜 분위기 잡고 있는데. 아무튼 신기하네요.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정의씨가 나타나는 거요. 비상벨? 뭐 불날 때 울리는 그런가? 시켜줘 그럼. 문잔디 명예소 문잔디 명예소방관. 이런 씨발. 게임이 아니라 도청장치였던 북한 어플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북한에는 토킹 진저를 그대로 베껴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출시한 말하는 곱슬이라는 게임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 치카치카를 시켜주기도 하고 샤워를 시키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귀엽다고 다운로드 해버리면은 아주 그냥 큰일 난단 말이야. 바로 요 어플에 도청 기능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야. 강진규 기자님의 디지털 허리케인 블로그를 놀러가 보면은 이분이 북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을 복사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신이 말하는 곱슬이 어플에 악성 코드가 있다는 경고를 보낸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는 요 어플에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기능,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는 기능,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기능까지 있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도 있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프로그래머가 지맘대로 잠금 해제해버리고 문자 내용 훔쳐보고 통화 내역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어플이었던 거란 말이야. 귀여운 캐릭터 내세워가지고 다운로드 밖에 넣고 뒤에서는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던 거란 말이야. 발상 자체가 소름 돋는단 말이야. 2024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한 대라도 가지고 있는 가구가 70%라고 하니 진짜로 돈 없어서 못 사는 하위 30% 빼고는 북한 인민 전체가 감시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야. 말하는 곱슬이 말고도 기본 어플에 무조건 심어놨을 거기 때문이란 말이야. 요 스마트폰 사가지고 문자 메시지에 새신사 대본 쓰면은 우리 정은이가 참으로 기뻐하겠다 말이야. 안녕 안녕. 곱슬이는 바보, 곱슬이는 바보, 곱슬이는 고자, 곱슬이는 고자. 정은이는 귀엽고 날씬해. 손 넘지 마라 쌍년아. 고작 김일성 사진 가리켰다고 공개 처형당한 임산부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는 지 할애비와 애비 사진을 무척이나 소중히 하라고 한단 말이야. 불이 나면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챙기라고 가르칠 정도란 말이야. 실제로 불난 집에서 아기 3명을 데리고 빠져나온 어머니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놓고 나왔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단 말이야. 요 초상화에 대해서 탈북민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많은데 탈북민 508분의 증언으로 작성된 북한 인권 실태를 보면은 2017년에 임신 6개월이었던 북한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면상 사진을 가리켰다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한단 말이야. 심지어 시설에 수개월 갇혀가지고 공개처형 날짜를 기다렸었는데 그때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했다는 증언도 있단 말이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임산부와 아기까지 죽여버리는 거 보면은 사실상 정은이 여러분 씨에게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더 웃긴 거는 초상화를 절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랑 싸우다가도 상대방이 초상 휘장을 달고 있으면은 한 손으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절대 방어가 된단 말이야. 돼지 면상 가지고 아주 그냥 꼴값들 떤단 말이야. 외모 체크. 어? 거울에 비친 수령동지를 가리키셨으니 처형당하셔야 됩니다. 아 사실 찬장을 가리킨가 했지랑. 꼴값들 말고 유언이나 남기세요. 사랑하는 설지야. 여보 너가 했다 그래. 저 새끼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뭐해 쏴. 우이 한국 게임 핵 만들어가지고 떼돈 버는 북한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는 사이버 범죄로 버는 돈만 GDP의 10%나 된다 말이야. 이 사이버 범죄에는 한국 인기 게임의 핵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방법이 큰 돈이 된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2008년에 가입자 수 4천만 명이 넘는 한국 대표 게임 리니지에서 자동사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팔았다 말이야. 근데 리니지라는 게임의 핵심이 파밍이라 가지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팔리자 2015년에는 소드노텍에서 자동으로 조준해가지고 쏴버리는 핵을 만들어 팔았다 말이야. 정은이가 플레이해도 10전 10승 할 수 있는 쫄보 하남자용 핵이라 말이야. 요 프로그램을 방월핵이라고 불렀다는데 하나당 5만원 정도에 팔아가지고 10개월간 3억원 이상 벌었다고 한단 말이야. 요렇게 게임 핵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기서 절대 그만뒀을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게임의 인기가 많을수록 돈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롤, 메이플, 오버워치 등 한때 한국을 장악했던 게임에도 여러모씨 새끼들이 90% 이상 확률로 활동했을 것 같단 말이야. 요번에 롤 디도스 공격 유력 후보가 스위스 나이프라고 하는데 우리 정원이가 스위스 유학 다녀온 것도 그렇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임이라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그렇고 얘네가 상당히 의심된단 말이야. 삼촌이 게임 만들 줄 알았으면은 정원이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존나게 패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말이야. 수롱동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뛰어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 봐봐. 야 저게 나야? 저 뭐하는 거야? 어 도란프 형도 나오네. 흐야 찹 흐야 마더파크 흐야 파더파크 흐야 고마보 킬 붐 이 개새끼 이 돼지 새끼 김정은 몸무게 10배 반지 점프 찹 3 2 원! 깝치고 있어 이 개새끼가.
포튼이랑 갈 때까지 간 김정은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나 말이야. 어, 우리 정은이 신났단 말이야. 고기를 발견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구라를 들이밀어 포튼이랑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였단 말이야. 본인 무게를 견디면서 위로 올라가는 탈 것이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기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정은이보다 살짝 날씬한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 사실은 AI로 생성한 사진이었단 말이야. 못 묶여가지고 AI 정은이들을 더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진짠지 AI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유일한 단서는 정은이가 맥주를 다 안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였는데 저거 아니었으면은 깜빡 속았을 거란 말이야. 이번에는 푸틴이랑 회전 목마를 타버리는데 유독 정은이가 올라탄 말만 괴로워 보인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베니스 같은 곳에서 푸틴이랑 배를 타고 있는데 정은이가 물에 떠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만 아니었으면은 진짜로 믿었겠단 말이야. 삼촌처럼 정은이 전문가가 아니면 깜빡 속아버릴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라 말이야. 아 근데 새신사 구독자들은 전부 다 전문가겠단 말이야. 수릉동지, 요게 합성인지 실제인지 좀 알려주시라요. 인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쉬운 거를 모르나? 봐봐, 합성. 이거 합성이구나. 실제 합성 실제